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은 인연 오고 뛰면은 보편적으로 27살 그 갑술생도 괜찮고요. 33살 무진생 용띠도 괜찮고, 그 다음에 아직 결혼이 늦으셨다면은 47살 갑인생 범띠들도 괜찮고, 뭐 57살 갑진생 용띠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올해 이제 27살 갑술생 개띠들은 금년 새해에는 이동의 변동수도 있고, 빨리 결혼하는 사람은 올해 결혼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.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. 요즘 젊은 분들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궁합 같은 거를 안 보거든요. 그냥 좀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서로가 좋으면 된다 생각을 하고, 그렇게 그냥 그런 거 아예 무시하고 결혼하고 그러는데, 웬만하면은 궁합 같은 것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요즘 신세대들은 보면은 결혼을 해도 일단은 뭐 혼인신고도 안 하고 한 3년 정도 살아보고, 그 다음에 혼인신고도 하고, 또 자녀 계획도 뭐 보편적으로 안 세우고 둘이서 이제 결혼만 해서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산대요. 근데 또 옛날 분들은 보면은 부모님들은 또 안 그렇잖아.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, 이제 본인들 생각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자녀분들을 안 두려고 그러는데, 결혼하더라도 꼭 자녀분은 둘씩은 꼭 두시기 바랍니다. 33세 무진생 용띠들은 올해 참 좋아요. 경자년에 너무 좋은데, 하여튼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좀 고생들 많이 했을 거예요.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도 뭐 좀 안 좋은 일들이 더러더러 있을 것이고,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하는 대로 또 애로점이 참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새해부터 운도 좋고 운도 상승세가 되는 반면에 또 결혼운도 들어오고, 그러니까 올해 33세 무진생 용띠들은 꼭 결혼하셔요. 좋은 분 계시면은 부모님들 오인운공론 해갖고 좋은 배필이 있으면은 꼭 결혼하셔갖고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 갑인생 범띠들이 올 해운년에 참 좋아요. 올해 문서이동도 있고, 뭐 이 늦은 나이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면은 좀 결혼하시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, 또 올해 또 보면은 모든 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리거든요. 운이 열리니까 좋은 운세를 발판 삼아서 좋은 일도 많이 있으시고, 결혼 꼭 안 하신 분들은 꼭 어떻게 해서라도 좀 늦은 나이지만은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. 시운 일곱 용띠들이 작년 운세가 참 힘든 운이었어요. 근데 올해는 운도 상승세고, 올해 또 진문서도 잡고, 올해 이동의 변동수도 있고 그러는 운인데, 올해 시운 일곱 용띠들은 좀 분발해서, 하여튼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 좀 대박나시고,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? 그런 분들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은 주위에 귀인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자년에는 좀 신중히 생각을 좀 많이 하셔갖고, 사업운이라든가 뭐 이 나이에 결혼 안 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또 더러더러 있더라고 보면은. 그런데 결혼 안 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좋은 배필 만나갖고 좋은 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. 경자년에는 참 나라도 시끄럽고 많이 힘든데, 힘든 시기에도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. 주위에 계시는 분들, 그리고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, 새해에는 아주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요. 또
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. 노력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올해 경자년에는 하여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시면은 모든 게 소원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. 2020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